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사라는 말씀 잡았는데 제가 평소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자고 말씀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하셨는데, 솔직히 PRC 연습 때부터 불평불만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불평불만 불신앙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자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요즘 최근에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먼저 PRC를 통해서 그 사실과 영적 사실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았었는데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사실이 좀안 좋게 보이고 또 사실이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걸 뛰어넘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붙잡았었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최근에 또 들은 메시지가 최근에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제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딜 가서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어느 현장과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똑같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또 제가 먼저 그렇게 변화해야겠다고 느꼈고 또 그래서 제가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제 최선을 다하고 또그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고 이런 렘넌트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바기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간지 이제 횟수로 3년 차가 됐는데 아는 얼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그 제가 한국에 나가서 지금까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좀 처음에는 되게 힘든 직종에서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제가 교회에 가야지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찾아갔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좋은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미루다가 이번에 작년에 좋은 회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된 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저는 잘하는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어머님이 매일 새벽 기도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생각하는데 지금도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지금 한국인 중에서는 제일 어린 케이스로 20대 때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회사 사람들이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이런 회사에 들어왔는가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다고 저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저희 보스한테도 물어봤었는데 저희 보스가 저를 채용을 하고 2개월 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보스가 저한테 네가 내 밑에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냐고 할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저는 무조건 할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적응을 해서 회사 생활이 힘든 건 없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 학력도 딸리고 전문 지식도 딸리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기도가 큰 힘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좋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프레드 올센이라는 노르웨이 회사, 선박 회사에서
커미셔닝 메카니컬 컴플리션 코디네이터로 있는데 북해에서 기름을 파는 배를 만들고 있어요. 반잠수식 시추선이라고 엄청 깊은 바다에 관을 심는 배인데 그 배를 만들면서 한국에서 주 코엔스 에너지라는 에이전시가 저를 케어하고 있고 제 이름으로 제 상호를 내고 SGMC라는 상호를 내고 저는 그 회사에서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따로 없고 다 개개인의 기술을 등록을 해서 자기 기술을 파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위아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데 나이가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좀 잡일도 많이 시키고 그래도 저도 같은 동급의 사장님인데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좀 회사 사람들이 좀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배를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저희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료 취약과 잘못된 점을 찾아서 현대중공업에서 똑바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저희 보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니는 어리니까 일을 많이 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외국 회사라서 그런지 일하는 분위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진짜 교만했거든요. 와 내가 한국인 최연소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한국 사람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해서는 안 될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또 지금도 사회생활을 오래 한 거 아니지만 그때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던 찰나였기 때문에 그냥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해서 지금도 현대중공업 사람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현대중공업이랑 대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퇴근하는 길에 와서 욕도 하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좀 꼬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11번째 경고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다른 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너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현대중공업 상무가 계속 협박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회사가 일요일 날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제 자리가 물론 한국인들은 일요일 날 쉬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인들은 일요일 날 쉬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스케줄도 봐줘야 되고 외국인들이 배에 올라갈 때 이런 업무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는데 이번에 진짜 감사하게 좀 오래 쉴 수 있게 돼서 지금 교회는 울산 새소망 교회 저희 동네에 있는 다락방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번 주 일요일 날 교회에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 아 박이호가 너무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 당일 날 바로 비행기 표를 끊고 월요일 날 바로 박이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을 다시 하게 될 텐데 조금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자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박이호 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가 진짜 진짜 오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한 번도 시간을 못 냈는데 예배드리면서 너무 은혜스러웠고 감사했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와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